시작!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오늘은 전자파 책진기 가지고 책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전자파를 갖다가 타고 있는지 그런지 한번 책진기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손주들이 핸드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는데 진짜 몸에 안 좋은지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치? 지금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사용하고 있는데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저것도 조심해야 될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야 하는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오늘 한번 진짜 어떤지 측정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고고고고고. 공기를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도 측정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공기 중에도 전자파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책정하니 1200 나왔는데 거기 숫자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오. 나는 모른다오.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전기밥솥에도 10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는 1000이 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높진 않아네. 그럼 맨날 보는 테레비 한번 대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전자파가 없습니다. 지금 001로 나왔습니다. 테레비는 전자파가 없는데 여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손주들, 컴퓨터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휴대폰에 전자파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나와요. 005, 004, 이렇게 안 나와. 오래 사용하면 안 좋으니,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고, 좀 멀리 이렇게 돼가 하면 좋겠습니다. 냉장고도 재봤고 컴퓨터도 재봤고 휴대폰도 재봤는데 그 숫자로 나오는데 나 숫자로서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손주들 사랑해.